짜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그거 아세요? 저희의 코너 이름? 함께 말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호로미가 야트미타! 네, 이번에 저희는 어떤 걸 해보나요? 네, 준비한 건 바로 매운 과자 먹기인데요.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다양한 매운맛이 과자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. 저희 둘이 또 이렇게 매운 네. 걸 제일 못 먹는 네, 멤버잖아요. 저희 프로미스 나인에서 저희 둘이 네. 매운 음식을 제일 못 먹는 멤버 둘이거든요. 저희는 이렇게 엄선해서 과자를 준비해 봤는데요. 먹어보면서 표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음료수를 미리 준비해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네, 근데 진짜. 요구르트. 그럼 저희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운 향이. 자,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이 정도야 뭐. 고추장을 물에 아주 많이 풀어서 무침 맛? 그리고 식감이 아주 바삭바삭, 사쿠사쿠. 사쿠사쿠. 사쿠사쿠 됐어. 이거는 매운맛의 1부터 5까지가 있다고 하면 이건 몇 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저는 3단계. 저는 1단계, 3단계. 다음은 이 친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치킨 맛이래요. 근데 좀 빨간데? 단데요? 하나도 안 맵는데? 근데 조금 계속 먹어봐야 될 것 같아. 1단계에서 5단계 중 0단계인 것 같아요. 맛있어? 너 취향이구나 이거. 맛있다. 진짜 옛날 양념치킨 맛이 나요. 맞아요. 다음은 이거 진짜 매워 보여. 이것도 양념치킨 맛인데 불이 그려져 있어요, 여러분. 이 정도야 뭐. 근데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? 이렇게 끼워서 먹어야 된다. 고추가 들어갔네. 하반대로 고추가 첨가되어 있어. 맛있게 매운 맛이래요. 이거 봐, 고추 들어갔네. 이거는 3.5단계? 3.5단계? 나도 3.5단계. 근데 이거는 한 봉지 다 먹으면 좀 땀날 것 같긴 해요. 지금 조금 더워요. 그래서 다음 걸 먹어볼게요. 치즈다. 파프리카와 치즈로 맛을 낸 레드 치즈. 어머. 어머, 이거 소스 봐. 대박이다, 이거. 좀 더 볼까? 아우. 한입이야. 너무 맛있다, 이거. 이건 전혀 안 맵고. 0단계? 이것도 0단계. 그냥 맛있어요.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접한 친구. 그쵸? 맛있다. 완전 다이조그. 나 완전 다이조그야 지금. 이거 진짜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단계.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맛. 이것도 0단계. 다음. 이거는 이것도 감자야. 너무 좋아. 볶음 고추장 맛. 이것도 안 매워요. 아마이모노. 너무 안 매운데 이거? 우리한테 이 정도면 다들 뭔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외국분들도 뭔가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막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맵지 않았기 맞아요. 때문에. 이것도 0단계. 이것도 0단계. 그냥 맛있어요, 다. 우리 플로버들에게 오스스메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과자 아리마스까? 난 일단 저 깡 친구 너무 좋아하잖아. 첫 번째 먹은 친구? 첫 번째 먹은 친구. 그리고 이게 또 괜찮더라. 요 아이. 너는? 저는 맞아. 정말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이 친구랑 은근슬쩍 하나 먹고요. 오늘 처음 먹어본 이 친구가 굉장히 달고 맞아.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꼭 한번 드셔보세요, 여러분. 추천. 네,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플로버들은 한 번씩 도전해 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다양하게 먹어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의 지원, 채영이었습니다.